중과세율 나와 있잖아요.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요. 135쪽 13번 나와 있죠. 중과세율. 자, 1번 사치성으로 출발하면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8%가 뒤에 있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3번은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죠? 딱 글씨가 과밀억제권만 찾으면 돼. 그럼 표준세율의 몇 프로도 하는 거야? 4%. 몇 배? 2배. 똑같죠? 그 다음 4번, 5번은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죠? 그럼 출발이 뭐야?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프로를 빼는 거야? 4%를 빼잖아. 4번, 그 다음 6번. 6번이죠? 과밀억제권 플러스 대도시 동시에 중복됐잖아. 동시에 중복되면 합쳐야지.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자, 그 다음 7번은 대도시에서 사채성이지. 그럼 4번 5번보다는 세금이 늘어나야 되지. 그래서 3배에서 4%를 어떻게 한다? 합한 플러스. 그래서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요약집 여러분들 언제 구입했어요? 지난주에 다 구입했죠, 그죠? 이번 주에 다 구입해서 벌써 읽어보고 왔잖아요, 집에서. 지금 오늘 샀어요? 요약집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왜 요약집이 없을까? 동작이 빨라야 돼, 학원도. 자, 다시 들어갑니다. 43쪽. 자, 지금부터는 쉬워요, 이제. 부가징수. 43쪽. 나와 있죠, 그죠?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니죠? 물건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래야 지자체 수입이 되겠죠? 소재지. 주소지 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44쪽.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로 가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하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특광도. 실제로는 위임을 받아서 징수합니다. 3번은 읽어보고.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가요. 4번. 자, 동그라미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걸쳐 있잖아, 걸쳐. 그럼 취득세는 한 방에 내니까 많이 나오죠.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눌 때는 소재지별로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 절대로 면적 비율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면적 비율은 어떨 때만 쓰는 용어예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에요. 나머지는 다 시가 표준액 비율. 국세는 무슨 비율? 기준 시가 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게 걸쳐 있는 거야. 충청도도 걸쳐 있고요. 전라도도 걸쳐 있어. 걸쳐 있다고. 그럼 취득세를 나누는 거야. 충청도와 전라도로. 알아들었나요?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이걸 나눠야 된다고요. 나눌 때는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 그럼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재산에 대해서 항상 1년에 한번 뭐를 만들어 발표합니까? 시가 표준액. 그럼 이에는 3억이고 예를 들어 이에는 2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제 충청도는 얼마 갖고 가는 거야? 100만 원. 전체 시가 표준액이 5억이지?
3억. 그럼 60만 원을 갖고 가고, 그 다음 이제 전라도는 얼마 갖고 가는 거야? 100만 원 곱하기 전체 시가 부전액이 5억이죠? 2억. 그럼 얼마 갖고 가? 40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뭘로 나눴어? 시가 부전액 비율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절대로 면적 비율 안 한다. 그래서 충청도가 많이 갖고 가는 거야. 내가 전라도 가면 이거 숫자를 베껴. 그렇게요. 또 이거 계산 때문에 고민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고. 자, 그 다음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60일.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다. 60일. 그래서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납니다. 여기 볼까요? 취득일이 어떤 날이에요? 돈 주고 사면 잔금 지급일, 증여 받으면 계약일.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증여 받으면 계약일, 상속 받으면 상속 개시일. 단 상속은 60일이 아니라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는 9개월. 이러면 틀리죠?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부터.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동일해요. 그래서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전부 며칠로 간다? 60일. 그래서 3번이 그 얘기예요. 상속 앞에는 말일이 꼭 붙어야 돼. 알아들었나요? 말일이 없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봐요. 동그라미 2번 시작. 자, 키워드는 허가를 받기 전. 거래대금을 완납했죠? 이거는 무효잖아. 허가를 받고 팔라 그러는데 안 받고 대금 청산을 미리 해버렸잖아. 이거는 무효지? 무효니까 대금 완납일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뒤집어졌잖아. 허가가 났지? 뒤집어졌으면 유효가 되잖아.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60일이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대금 완납한 날 틀린 지문이에요. 무효니까 허가일로부터. 알아들었슈?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뭐가 합쳐진 세금이다? 등록세가 합쳐진 세금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원칙은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에 60일. 법정 신고 기한이지? 그럼 잔금이 끝났는데 등기를 59일 만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불안하니까. 그래서 60일 이내에 해야 돼. 등기를 먼저 할 수 있죠? 등기를 먼저 할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야 돼? 등기 등록 전까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등기소로 가게 된다고요.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내라? 등기 등록 전까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칠판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배우고 있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워 이제? 등록 면허세를 배우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아닌 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취득세는 이렇게 60일, 6개월, 9개월 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등록 면허세는 무조건 뭐다?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기본적인 거는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등록면허 쓰는 무조건 전까지 내는 거야. 6개월, 9개월 허가 이런 거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예요. 뭐 다른 거 집어오니까 이제 또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세만 잘 알아요. 그럼 자, 그 다음 밑에 나왔다. 중과세 대상 또는 부가 대상 추징 대상에 대한 납부 기한. 그럼 옆에 적어. 이거는 뭐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추징 사유야. 아까 배웠잖아. 추징 사유. 그럼 첫 번째 칸은 뭐다? 일반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 물건이 됐죠? 그럼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적어야 돼?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60일 못 기다리게 했다 이거죠. 30일이야 30일. 근데 주의하자. 30일 위에는 가산세를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포함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보자고요. 아까 100만원이었죠. 500만원에서 아까 100만원을 뺐죠. 그럼 400만원을 30일 이내에 추징하잖아요. 그럼 100만원은 이미 납부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가산세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앞에서 20만원 이거는 제외하고 100만원만 빼는 거야. 순수한 취득세만. 앞에서 100만원 낼 때 가산세가 붙으면 120만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0에서 120을 빼면 380으로 줄어들죠. 이 추징은 왜 만들었어요? 취득세를 많이 거두려고. 그죠? 그냥 가산세를 포함해서 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제외. 30일이 나오면 반드시 가산세를 확인해야 돼요. 제외. 제외하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가대상, 추징대상이 됐네. 그럼 원래는 밑줄 그어 피과세야. 면제받은 거야. 또는 경감받은 후 이게 뭘로 바뀐 거야?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으로 바뀌었지? 역시 똑같아. 며칠? 30일. 그리고 가산세가 있다면 어떻게? 제외. 이거 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봐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까지는 비과세잖아. 그럼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지? 그럴 때는 추징하는 거야.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봤어요. 이제 요 지문은 등록면허세와 동일. 등록면허세도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와.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전까지죠? 그러나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는 30일 똑같이 사용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전까지야. 옆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등록면허세와 동일이라고. 왜 말똥말똥 쳐다만 봐. 아, 적으세요. 등록면허세와 동일이라고. 30일 30일은 등록면허세와 동일. 그럼 등록면허세 볼 때 똑같이 나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냥 찬찬히 하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나와 있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이죠? 여기 보세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안 했잖아. 무신고했잖아. 그럼 가산세가 이미 몇 프로 붙어 있어요? 제일 잘하는 거 가산세이잖아. 세법에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신고 20% 늘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 후 신고야. 기한 후 신고 다시 하라 이거지.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거지. 그럼 여기 보세요. 무신고했지. 그럼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확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신고하면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확정해서 부과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 뭐다?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 그래? 제척기간. 그래서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몇 년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된다? 5년 이내. 5년 이내 부과를 못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5년 이내가 이게 뭐다? 제척기간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럼 기한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호 신고를 할 수 있다. 통지가 되면 세금이 결정돼버렸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입니다. 1번이 그 얘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시작. 언제까지 하는 거야? 통지하기 전까지. 그래서 5년 이내에 하되 결정이 되면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돼? 1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1개월 이내. 2번은 지금 필요 없고 3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1개월 이내에 하면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납부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납부는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3번. 그래서 기한호 신고가 나오면 통지하기 전까지 end 1개월 end 납부가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 경감. 그럼 뭔 뜻이에요? 원래 20% 붙어있지? 네. 절반을 깎아서 10%만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반만.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하자. 두 번째 주 1번에 가산세는 포함이요 제외요? 포함하는 거야 이거는. 두 번째 줄 1번에 제외하면 틀려요. 여기서는 1번에 두 번째 줄도 못 찾아? 1번에 두 번째 줄을 책을 봐야지 왜 옆에 친구를 보는 거야? 가산세 포함이지? 왜 여기는 포함이에요? 여기 봐, 여기 봐. 이 기한호 신고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거지? 깎아주려고 만든 거니까 포함해서 깎아준다 이거지, 절반을. 아까 추징사유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만든 거지? 제외하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산세 제외 포함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니까 포함해서 깎아준다고요. 오케이 바리? 아주 잘했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무슨 신고예요? 수정신고예요. 자, 칠판 주먹. 자, 그럼 1번 한번 읽어봐요. 수정신고 1번 시작. 자,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밑줄 그어요.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똑같아요. 통지하기 전까지. 자, 다음 기억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칠판 보세요. 이번에는 기한호 신고가 아니라 무슨 신고예요? 수정신고.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에는 무신고하면 한 번 더 신고를 하는 게 기한호 신고죠.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에는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를 했다고요. 그래도 기억에 적을 때 적게 신고한 거야. 5억인데 2억으로 신고했다고요. 그럼 무슨 신고할 수 있다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 신고해서 광명 찾자.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거지. 알아들었죠? 언제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되는 이해는 1개월이지? 이해는 1개월이잖아. 그러나 수정 신고는 기본이 몇 개월 이내 하면 된다? 6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줍니다. 그래서 박스 보라고요. 3번의 기억의 박스 6개월 이내 100분의 50 깎아준다고요. 기본이 6개월이에요. 그러나 전체는 기억 위에 몇 년 이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어? 2년 이내. 2년 이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내 하면 절반 깎아주고 니은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하면 20% 깎아주고 디귿 2년 이내 하면 10% 깎아주고 숫자 배열이 5이 하나야. 5이 하나라고. 6개월만 알면 되잖아.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수정 신고야 이거는. 수정 신고. 적게 신고한 거야. 올바르게 신고하라 이거지. 6개월 이내면 절반. 그럼 여기 보세요. 적게 신고하면 이미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어? 10% 붙어 있잖아. 이거 절반 깎아준다는 그 뜻이라고요. 아, 과소 신고하면 10%가 늘어나 있잖아 가산세가. 그죠? 말귀를 알아야 대화를 하지 장어간. 됐고. 자, 그 다음 4번은 뭐예요? 경정 등의 청구네. 한번 읽어봐요. 4번 시작. 자, 경정 등의 청구는 몇 년 이내 하는 거야? 5년 이내. 이거 개정법이에요. 작년까지는 3년이었어. 제척 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어. 자, 그래 박스 1번 나와 있죠? 박스 1번만 읽어 봐요. 시작. 자, 칠판 주먹. 이에는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어요. 여기 칠판 주먹. 근데 많이 신고한 거야. 과다 신고. 많이 신고했다고요.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면 돌려받아야지. 바르게 고쳐서 돌려받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경정 청구야. 바르게 고쳐서 돌려주세요. 몇 년 이내 하면 된다? 5년 이내. 3년 하면 틀려요. 개정법이니까 잘 봐둬야 돼요. 과다 신고했다. 세금을 돌려받아야지. 그래서 바르게 고치는 거를 경정이라 그래. 그래서 바르게 고친 다음에 돌려받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이거를 경정 청구. 자, 칠판 주먹. 왜 5년으로 바뀌었나요? 작년에는 3년이었어. 여기 봐. 우리가 무신고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몇 년이야? 5년이잖아. 이해는 5년이고 이해는 3년이면 형평이 안 맞잖아. 이해를 5년으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를 위주로 공부하세요? 기한호 신고. 기한호 신고. 그러나 밑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요번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이론은 알고 가야 돼. 알아들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아예 무신고하면 무슨 신고한다? 기한호 신고. 신고했지? 적게 신고하면 바르게 신고한다? 수정 신고. 과다 신고하면 돌려주세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경정 청구. 바르게 고쳐서 청구하는 거야.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러나 시험은 지금까지는 기한호 신고 위주로 나왔죠? 그러나 이번에는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맑기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제 날짜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뭐가 붙어요? 가. 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고지 납부로 보죠. 여기 보세요. 가산세가 붙으면 무조건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 징수. 여기 봐요. 여기 안, 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납부 안 하지, 그럼?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야지?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가 신고 납부죠? 안 하면 세금이 늘어나. 납부 안 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제1자라는 거 가산세 아니에요? 제1자라는 거 꽉 잡았잖아 이거. 자, 3번. 뒤에 지문은 무슨 징수 방법으로 베낍니까? 보통 징수. 신고 납부하면 틀려요. 가산세가 붙었으니까. 그럼 일반 가산세 나왔잖아요. 신고불성실. 무하면 20. 부당하게 세금을 신고 안 하죠? 40. 적게 신고하면 10. 부당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40. 이거는 모든 세목의 공통의 율은 알아들었나요? 그럼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만원당 얼마야? 4만. 만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1번이잖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잘하는 것도 나와요. 왔다. 오늘은 진짜 그 복합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도 15분 만에 오더라고. 여기 뚜약볕에서 한참 기다렸어.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떤 할머니 같았어. 막 그지 물어보는 거야. 나는 길을 모르잖아 이 동네. 뭐 보훈청을 간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보훈청을. 그러니까 기사 앞에 물어보잖아. 그럼 기사가 좀 목소리도 크게 해서 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주지도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아, 뭐 할머니 헤매는 거야. 내가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 먹으면 한 번에 가는 코스를 타야 돼. 갈아타는 거 가면 안 돼. 잘못하면 집 못 찾아와.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길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요즘. 자, 숨 돌렸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중과산세. 무겁게 매기는 거죠? 중과산세가 나옵니다. 자, 중과산세는 어떨 때 적용하나요? 그래서 박스 안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떨 때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매각했잖아. 즉 미등기 전매했다는 거죠.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세금 폭탄 매긴다. 100분의 80. 80%가 늘어나요. 그럼 1000만 원이면 1800이 된다고요. 그래서 몇 프로 늘어난다? 100분의 80. 기준이 100분의 50 하면 틀리죠? 그럼 이에도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가산세니까. 매각. 매각. 미등기 전매 방지를 위해서 중과산세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각 하면 산 속에 팔각정이 기억나잖아. 팔각정에서 매 맞는 거야. 미등기 전매하다 걸려서. 됐어요? 자, 그 다음. 중과산세 배제.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미출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읽어봐요. 괄호 시작.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럼 이 지문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라는 지문이에요. 무조건 제외는 안 한다래. 안 한다의 제외니까 한다다. 한다. 회원권은 부자들이 취득하는 거죠. 신고 납부 안 하고 매각하면 바로 붙어요. 안 한다에서 제외니까 긍정으로 베끼잖아. 그래서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라는 지문이라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네. 아주 잘했네요. 오랜만에. 자,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 무슨 취득이게? 간주 취득이잖아.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 이거는 원래 취득이 아니지. 원래 소유권 취득이 아니야. 근데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매긴다고 그랬어? 2%. 간주 취득은 세율이 2%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이건 취득이 아니야 원래. 그래서 취득으로 봐서 2%만 매기지?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중과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원래 신고가 끝난 거야, 이거는. 아, 지목 변경하기 전에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취득세 신고 납부가 끝난 물건이더라고요. 끝나니까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2번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유는 취득세 신고 마침 이렇게 적어. 아, 신고했잖아. 자, 그 다음 칠판 주먹. 여기 보세요. 원칙은 뭐다?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매각하는 거지. 여기 봐요. 그럼 80%부터요 그죠? 그럼 근데 봐, 신고하고 매각하면 또는 등기하고 매각하면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신고 및 납부를 아니하고.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신고하고 팔거나 등기하고 팔면 정상이지? 그럴 때는 중과산세가 안 붙어.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한 후 매각했다. 중과산세를 안 붙여요. 정상이니까. 그래서 신고한 후, 등기한 후, 이 지문이 나오면 뒤에 지문이 바뀌죠? 8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3번 법인장부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죠? 안 하면 걸리면 가산세가 몇 프로 붙인다? 니은 100분의 10. 20은 너무 많잖아. 100분의 10에 밑줄 그으라고요. 걸렸다. 작성 보존 의무를 안 했다.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가산세 몇 프로 붙는다? 10%. 20 하면 틀려요. 그럼 10% 붙이면 누가 열받아? 법인이 열받지? 법인이 열받는 거야. 그럼 장부 작성 보존해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취득세 납부 확인 등. 양괄호 4번 내려왔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죠. 여기 봐요. 신고 납부하면 서류를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영수필 통지서, 두 번째는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없지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준다고요. 납세자 보관용은 자기가 갖고 있죠. 그럼 두 가지는 뭐다? 등기 치러 갈 때 첨부하라는 뜻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등기 신청이 돼요. 근데 1번은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시험은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읽어보라고요. 시작. 그래서 통보해줘야지. 통보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다음 달 10일. 절대 20일 하면 안 돼요. 다음 달 10일. 그래서 숫자가 위에도 10, 밑에도 10이야. 20이 없어.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면세점. 자,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죠?
기준이 뭐다? 50만 원 이하.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 가액. 세액하면 틀려.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그 숫자 옆에는 반드시 미만하면 안 돼. 이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세액이 아니라 뭐다? 가액. 세액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미만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 가액이에요? 취득세는 취득 가액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세액이 아니라고요. 가액. 알아들었죠?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 그럼 칠판 봐요. 세금이 없어요. 세 이하. 100만 원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OX.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X잖아. 이거는 사례죠. 글씨가 다르잖아 이거. 이상 이하가 안 나오면 사례 문제야. 그럼 100만 원은 위로 올라가지? 틀린 지문이지. 만약에 30만 원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OX. 오잖아 이거는. 50만 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래서 이하, 이상, 초과, 미만은 기준점이고 이런 게 없으면 사례 문제, 사례 문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OX가 달라져요. 100만 원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잖아. 과세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50만 원 이하. 그래서 점이잖아. 점만 원 빼는데 얼마 들어? 50만 원 들어. 면세점, 왕점이야. 알아들었나요? 진짜 점만 원 빼는데 50만 원 들어. 이만큼. 제가 옛날에 우리 학과에서 65명이 저 어디야? 강원도로 갔어. 2박 3일로. 알아들었죠? 내가 그 여자친구가 있어서 같은 과에. 그래갖고 수영을 하잖아. 막 튜브 딱 대고 이제 푸른 바다로 가는 거야. 근데 딱 이제 밝은 데 딱 보니까 이 등에 있잖아. 점이 이만큼 한 게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점 빼고 만나자고 그랬어. 아, 진짜 빼고 왔더라고. 얼마 들었냐니까 50만 원 들었대. 이거는 진짜예요. 자, 그 다음.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뭐가 나왔나요?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분할 취득하잖아. 밑줄 그어. 1년 이내. 1년 이내 취득을 갖고 50만 원 여부를 따진다는 거예요. 분할 취득하니까. 여기 보자고요. 100만 원짜리 취득하면 세금 내야지? 세금 내야 하잖아. 그래서 1월 달에 50만 원 세금 없지? 2월 달에 50만 원 세금 없잖아. 그럼 이게 몇 년 이내? 1년 이내라면 뭐다? 100만 원을 대서 과세하겠다. 분할 취득하지 말아라. 그럼 키워드는 50만 원 여부는 1년 이내 합계액을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분할 취득하지 마라. 근데 또 꼼수 부리네. 이러니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다? 연부 취득을 해버려. 연부 취득해서 5년짜리 계약서를 쓴 거야. 5년짜리. 그럼 한 번에 얼마야? 20. 아이고 하지 말고 2년짜리 계약서를 써. 그럼 50만원 50만원이지? 계약서를 몇 년 썼어? 2년. 그럼 연부잖아. 한 번에 50. 세금 없잖아. 50 세금 없잖아. 그래서 연부를 물어보면 뭐를 갖고? 총액. 꼼수 부리지 말아라. 거기 나왔잖아. 그래서 미니 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총 금액. 꼼수 부리니까 총 금액이야. 그럼 우리가 연부금 지급 금액은 어디에서 따지는 거야? 과세표준 따질 때. 아, 과세표준은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꼼수부리니까 총 금액. 그럼 50만원 50만원이지? 그럼 100만원이 돼서 과세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 6번은 취득세 부가세 나왔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오랜만에 또 농어촌 특별세 1번 2%로 적용하죠. 그래서 10% 갖고 가는 거야. 일명 취농일. 취농일 10%야.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1번 2%를 뺀 20%. 일명 취지리. 취지리 20%. 아, 취농일 취지리. 아, 그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내가 모르면 넘어가고. 1번 2번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 2%. 지방교육세는 2%를 빼서 20%. 자, 여기 보자고요. 참 까먹었나 봐. 신축하잖아. 과표가 1억이라고 가정합니다.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몇 프로? 취득세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에는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합친다는 얘기는 본세만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야? 따라다니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 뭐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취득세에 따라 붙는 거고 이에는 과거에 등록세에 따라 붙은 거야. 그래서 본세만 합치는 거예요. 합치나 따로따로나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에는 종전법을 그대로 간다고요. 알아들었죠? 이것까지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그럼 농특세는 1억에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야? 2%. 그럼 얼마 나오나요? 200. 여기에 몇 프로 붙여? 10%. 그럼 얼마? 20만원.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됐어?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요. 종전의 취득세 2%. 자, 그 다음 종전의 등록세죠? 지방 1억. 종전의 등록세는 몇 프로야? 0.8. 결국 합치면 2.8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와? 80만원. 여기에 몇 프로? 20%. 그럼 16만원이네? 그래서 토탈 은행에 얼마를 내? 310만원. 그럼 지방교육세 어떻게 계산했어? 2%를 빼고 2%를 빼고 계산했잖아. 0.8. 2%를 뺀 표준세율이 2.8이잖아. 2%를 뺀 그럼 0.8이지. 지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법 이론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 봐요.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 적용해서 농특세를 계산해서 2%로 적용하고 이에는 2%를 뺀 0.8이잖아. 2%를 뺀 그래서 20% 붙이고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는 안 합친다는 거야. 2.8, 2.8로 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옛날 취득세 따로 옛날 등록세 따로 이 규정은 법이 안 바뀐 거다. 바뀐 거는 본세를 합치는 거라고요. 따로따로 계산해도 280, 합쳐서 계산해도 280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1번 나와 있죠? 2% 적용. 지방교육세는 과거의 등록세예요. 1번 2%를 뺀. 1번 1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2번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2번 계산해야 돼. 항상 감면받으면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온다? 농어촌 특별세. 감면자가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를 몇 번 계산한다? 2번. 이런 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지방교육세 2번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배우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번, 1번은 알아야 돼요. 계산을 통해서 법 이론을 증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 끝났네요. 그럼 세법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뒤에 봐요. 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뒤에 127쪽 126쪽 봐요. 지금 취득세 끝났잖아요. 126페이지. 자, 취득세는 물납 안 되지? 2번 분납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가산세. 오늘 배웠잖아, 취득세. 무는 20, 부당은 40, 과소는 10.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중과산세는 몇 프로? 80%. 어떨 때? 신고로 납부 안 하고 옆에 적어 매각. 신고 안 하고 팔았다, 매각. 2번 옆에 매각자가 들어갈 땐 80이 붙잖아. 그리고 3번 신고 납부 안 하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보통징수. 그래도 미납하면 종착역이 뭐야? 가산금도 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128쪽. 자, 취득세 부가세 나와 있죠? 1번 농어촌 특별세는 2%로 적용해서 10을 붙여서 내지.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2%를 뺀. 뺀다면 집에 뭐를 생각해? 뺀지. 집에 뺀지. 지방교육세 뺀지로 2% 빼버리는 거야. 말 안 들면 우리 아들 6월 9일 제대 알아들었나요? 제대에서 부사관으로 이제 임용받아. 제발 좀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옆집 아줌마가 일요일날 집에 놀러와서 아들 복학이 이제 3월달이잖아 제대해 놓고 맨날 잠만 자고 맨날 술 퍼먹고 그 아줌마는 얘기야. 제발 또 한번 군대 보냈으면 좋겠대. 아,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 그럼 연구개발을 하면서 좀 책을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친구도 소중하죠, 그죠? 그럼 12시까지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집구석에. 그렇게 속세기는 애들이 많대요 요즘. 아, 그건 누구 때문이야. 자, 됐고. 그래서 3번은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받으면 또 한 번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만 알고. 자, 그 다음 면세점이 있죠. 취득세는 면세점 얼마 이하? 50만원. 이거를 연결시켜야 돼. 결론은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어? 최저세액제. 6천원이 아니더라도 6천원 징수해요. 재산세는 어떤 용어서? 소액징수 면제. 2천원 미만일 때는 고지서 안 보내지?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세법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약집 잘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아, 이거 오랜만에 칭찬이네. 아주 고마워요. 자, 그 다음 6번 봐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확정은? 원칙은 뭐다? 1번 신고하는 때 확정돼. 그럼 무신고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돼. 이런 식으로 쭉 연결시켜야 돼, 다섯 개를. 자, 그 다음 7번 세부담 상한.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지? 세부담 상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세부담 상한은 어디에만 나오는 용어야? 재산세, 종부세. 매년 내는 세금만 나오는 지문이라고요. 넘어갈까요? 자, 8번 세목별 개요. 개요잖아. 1번부터 13번까지. 1번부터 13번. 중요한 거는 3번. 주인은 누구야? 특광도. 실제로는 어디로 가? 시군구 유임. 뭐 유통세, 행위세.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니까 응능세. 물건을 보고 과세하니까 물세죠, 그죠? 물세. 물건가에게 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 밑으로 봐요. 과세 대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란 뜻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138페이지 가요. 138페이지 가자고요. 신고납부 배웠잖아. 138. 원칙은 뭐다? 신고납부. 며칠?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앞에 뭐를 확인하라? 말일. 허가받기 전 무효지? 허가받기 전 무효니까 허가가 나야 유효잖아. 그래서 60일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허가일. 예외는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뀌어? 보통 징수. 그리고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옆에 적어 두 글자로 추징. 추징하는 거. 그럼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30일. 이럴 때는 60일 안 내. 그 다음 기한 후 신고 있지? 언제까지 하는 거야? 통제하기 전. 엔드 1개월. 엔드 뭐를 깎아줘? 신고불성실가산세 50%. 됐죠? 끝까지 버티면 가상금. 그 다음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니죠?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야.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그러나 국세는 인세야. 사람 따라다니지? 국세는 주소지, 주소지. 연결을 시켜야 돼. 이렇게 다섯 개를. 아이고, 지금 내가 취득세, 양도세까지 다 설명해버렸잖아. 쟁의를 봐요.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하자고요.